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며칠 전 발표했던 2020 부동산 대책을 두고 일각에서는 좀 약한 게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4월에 있을 총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용인과 성남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을 빗나갔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9억 이하 중저가 주택을 타겟으로 해서 대출 규제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값 조정, 집값 하락은 피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좀 약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또 다른 풍선 효과 지역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3월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또 다른 풍선 효과 지역은 나타날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정부 정책에 의해서 크게 좌우됩니다. 때문에 가장 최근에 발표했던 12·16 부동산 대책과 2·20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봐야 되는데, 이두 대책의 큰 줄기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대출 규제가 강화됐다는 거죠. 고가주택으로 분류가 되는 9억을 기준으로 해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 이하 구간에서 주택담보대출을 40%, 9억 초과분은 20% 해주는 거고요. 이런 금액 기준이 이제는 조정대상 지역까지 확대가 됐죠.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도 9억 이하 구간에서는 LTV가 50%, 9억 초과분은 LTV가 30% 적용이 됩니다. 그만큼 집을 살때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만큼 집을 사는 게 어려워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는 세제 강화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제 12·16 대책에서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일일이 언급하기는 힘들고요. 큰 틀에서 보면 집을 가지고 있을 때 보유 부분에서 그리고 집을 팔려고 할때 양도 부분에서 세제가 강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사는 것도 힘들지만 집을 가지고 있을 때 세금 더 많이 내고 집을 팔려고 할때 남겨먹는 것도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건 바로 자금 조달 계획서예요. 이게 원래는 이제 투기과열 지구에서 3억 이상의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이것도 규제를 강화하면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3억 이상의 주택을 구입할 때 그리고 비규제 지역이라도 6억 이상의 주택을 구입할 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를 내라고 하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어떤 본인의 정보를 다 써야 되기 때문에 되게 껄끄러워요. 더구나 그 서류도 한두 개가 아니고, 그리고 그 많은 서류에 정말 100% 완벽하게 거리낌 없이 쓸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금 출처에 대해서. 근데 이게 12·16 대책이랑 이번에 2·20 대책이랑 두번다 언급을 했습니다. 그만큼 정부가 자금 출처에 대해서 확실하게 잡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부분은 주택을 구입하실 때 정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조정 대상 지역 추가 지정입니다. 12·16 대책의 역효과로 수용성, 수원과 용인과 성남의 집값이 오르면서 그 집값 잡기 위해서 정부가 새롭게 지정을 한 거죠. 물론 용인과 성남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는 것은 피해갔습니다만 수원시 장안구와 영통구, 관선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가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된 거죠. 이렇게 큰세 줄기를 놓고 정부의 의도를 봤을 때 전국 어디든 집값 오르기만 해봐 가만두지 않겠어 라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공급을 늘리는 게 아니라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요 억제 정책이 과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당연히 매수 심리를 바닥으로 끌어내리죠. 집 사기 무섭잖아요, 지금 시점에. 때문에 집값 조정, 집값 하락의 시기가 당분간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규제도 규제지만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정말 무섭잖아요. 심각합니다. 제 와이프도 제가 아침에 나갈 때마다 제발 사무실 나가지 말라고, 그래요. 무섭다고. 제 마음속으로도 굉장히 무섭지만 겉으로 표현만 안할 뿐이죠. 사무실 나갑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경제 위기 상황인데 때문에 집값 하락의 장도 이어질 것이다 라는 거고요. 또한 가지 좀 걱정되는 부분은 이 수요 억제 정책은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공급이 많아서 매수자가 선택의 폭이 넓어서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정부가 강제적으로 수요를 억제해서 집값을 눌러놓은 거라면 한계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경기 침체가 장기간 이어지게 되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어느 순간 규제를 풀어야 되는 시점이 와요. 이때 제한된 공급 내에서 또 수요가 몰리게 되면 또 집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시점이 집값 하락장이든 폭락장이든 간에 다시 반등해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에 대비한 정책도 필요하다. 제발 일 터진 다음에 뒷북 치는 정책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미리 펼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이고 좀 당겨서 중단기적으로 좀 바라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또 다른 풍선 효과 지역은 나타날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왜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부동산을 사서 집을 사서 돈을 벌수 있다는 믿음이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환경도 충분합니다. 저금리 때문에 시장에 돈이 많아요. 유동자금이 많습니다. 그 돈들 또 어디론가 흘러가겠죠. 규제 지역이 아닌 비규제 지역으로. 언론상에서는 수도권 서북부 일부 지역들을 거론하기도 합니다. 그 지역들로 또 다른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풍선 효과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왜냐? 수원 보셨잖아요. 정부가 바로 태클을 걸기 때문이죠. 때문에 지금 시점에 그러한 곳들에 들어가시는 것 정말 주의하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타로 치고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면 좋은데 정부가 바로 규제를 펼칠 것이기에 그 타이밍 잡기 힘들고요. 또 그런 곳들이 애초부터 최선의 선택지는 아니었잖아요. 규제 지역을 피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지역이라는 거죠. 최선의 선택지가 아니라는 것. 이렇게 말씀드려도 또 누군가는 열심히 사 모으겠죠. 그러면 정부는 또 추가 대책을 세울 것이고, 왜? 항상 뒷북치는 정책을 펼치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발 선제적으로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단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수요 억제 정책을 고집할 게 아니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공급량을 늘려서 공급 정책을 펼쳐서 수요 공급이라는 시장의 흐름에 맡겨서 자연스러운 시장 흐름 속에서 집값 안정을 꾀할 수 있는. 이렇게 되면 정부가 뭔 정책을 펴야 되나 골몰이 앓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정책을 펼쳤으면 정말 정말 좋겠다.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